자, 반갑습니다. 네. 아니, 반갑습니다. 네. 아, 예. 박수 치지 말고 인사 좀 받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아이고, 예, 이제 알아보는데. 자, 우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 저 또한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 자, 저로 말씀드리자면 줄 타는 줄꾼 이의태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얼씨구. 아이고 여름생이. 아이고 왜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로 해가 쪘는데 아. 구름에 가려서 너무 좋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네 그려. 그렇지. 자 여보게. 예. 그나저나 아까 공연은 잘 봤네. 지금 우리 공연하는지 모르겠어. 저 친구 공연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 마음 같아서는 나도 여기서 살짝 다니고 그냥 여기서 춤추게 하고 싶은데. 아니요 봐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러자고. 자 여보게나 외우씨 응. 아무쪼록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내가 잘해서 올라온 것보다는 보다는 이 만장하신 관객 네 분들께서 응.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올라왔네 그려. 그렇지. 올라오긴 올라왔으나 저기까지 응. 건너가는 게 문제인데 한번 내가 잘 건너가면 제주가 될 것이고 제주가 되고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될 판이었다. 그렇지. 또 그냥 건너면 재미가 없으니 응. 이 줄 위에다가 국거리 장단 똥 쿵쳐놓고 가보는 것이었다. 헐씨구나. 헐씨구나.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 좀 놀래켜 드리려고 잔깨 좀 풀려봤네 마는. 그렇지. 이 세종 시민분들이 어찌나 눈치가 빠른고. 어? 그냥 다들 놀래긴 그냥 웃고만 앉았다. 그렇지. 나만 식은땀 줄줄 흘렸어. 암몬. 자 여보게. 예. 그럼 아무튼간에 이렇게 박수도 받았겠다. 예. 벌벌벌벌 떨면서 건널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놈의 장단줄을 한번 다 보는데 아이씨구나. 이 타령 장단 똥쿵 쳐놓고 에이. 그 타령 장단 위에 우리 여러분들 박수 소리까지 얹어서 아이고 좋다 한번 가보는 것이랬다. 아이씨구나. 여러분들 박수 같이 한번 쳐보세요. 열심히 하긴 했네. 근데 말이요 어이. 이게 건너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고 이 다음 재주가 문제일세. 왜 이렇게 앞으로는 건너왔는데 그렇지 이 줄꾼이 이 뒤통수에 눈이 없어서 어?
이 줄에서 뒤로는 또 어떻게 걷는고 걱정이 되네. 암만! 그래서 이 뒤통수는 우리 여러분들 손바닥에 맡겨놓고 아이씨고 한번 뒤로 한번 걷나가 보는데 아이씨구나! 이것 또한 타령장단똥 국놓고 가자 아이씨구나!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 한번 간대요! 여러분들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거 깨지는 거 아니니까 뭐 헤헤이 남의 거 깨지는 거 뭐 상관없지 뭐 그죠? 뭐가 깨져 뭐가 뭐가 깨져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 조심해야 돼 요즘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지 자 여보게 예 다음 재주나 넘어가보자고 다음 재주는 무슨 재주인 거 아니 아니 재주는 버려야겠고 이놈 두 다리는 아프고 엄먼 이번에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 외무릎을 줄이에 떡하니 얹어놓고 외무릎을 끼러 한번 가보는 것이렸다 아이씨고 타령이었다 아이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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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좀 잘 좀 합니까? 네! 잘 좀 해요! 네! 내 목소리가 커져야지 커지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만하셔도 돼. 감사.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봐주시니까 이놈도 절로 신이 납니다. 암몬! 자, 여보게나 매호씨.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재밌게 봐주고 계시니까 에이. 지금부터 이놈이 그 보답으로 보답으로 제주다운 제주를 한번 부려보는데 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렇지 아니 그나저나 나는 본격적으로나 말고나 우리 저 친구 때문에 진짜 신경 쓰여 죽겠어 아니 나도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어 안 돼 이게 시선들이 절로 가면 그렇지 끝나는 거요 어 어머니 난장인 편에 보내주세요 잘 키우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놀아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장단이 느리면 재미가 없다. 없지. 장단 바짝 몰아놓고. 바짝 몰아놓고. 쌍궁제비로 한번 걸어가 보는데. 얼씨구나. 꼭 이렇게 가는 것이었다. 얼씨구나. 아궁이 지금 불나 지금 그거 알아? 어? 여기 나 빼고 다 신났어 여보게 아니 왜 그래 우리가 서비스업 아닌가 아 그렇지 우리가 고생을 해야 그렇지. 여기 분들은 웃음이 펴 아, 근데 고생은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이, 어른산이가 하지 아, 자네도 한번 올라오시겠나 나는 그걸 못해 그려 어. 그럼 내가 계속 하게 그려 하겠네 그려 아이고 아, 자 여보게 응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만 할 것이 아니고 아니고 이번에는 내 오른발로
내 코를 한번 잡으는데. 코를 찬단 말이지? 그렇지. 아시고. 자, 잘 차면 내 코는 멀쩡할 것이고. 잘못 차면 내 코는 묵사발이 될세. 암몬. 장단 내리면 재미가 없다. 장단 몰아놓고 가자. 아시고. 왜 그래 왜? 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냐? 아니 박수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지? 딱이 아니고 그지? 기분이 좋지 아주. 먹고 살기는 뒤지기 힘들다. 아이고 잘 타죠? 예. 이게 우리 얼음산이가 지금 선생님을 제외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조차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보신 우리 이유태 군이 당연 넘버원. 아, 네, 최고입니다. 근데 성격은 한 7, 8 정도 될 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보게나? 어? 이렇게 가운데로만 앉으니 나도 조금 버겁다. 그렇지, 엄청 버겁지. 그렇지. 어?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재주인 거? 허니! 허니! 이 가운데 쌍웅제비와 옆 쌍웅제비를 곁들여서 한번 건너가 보는데. 아이씨고! 왔다 갔다 한번 건너가 보는 것이랬다. 아모! 장이 어렵다. 차라! 아이고 잘 탄다. 잘해. 그래도 이렇게 박수 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마지막 제주 딱 하나만 더 뿌리고 가겠습니다. 그렇지. 우선 좋은 공연은 좋은 관객분들이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놈들 잘하라고 자리 지켜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놈이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멘트 좋네. 멘트 좋아. 이거는 외웠어. 아 그래요. 잘했어. 자 여보게. 아이고야 잠시만 죄송합니다. 여보게나 매호씨. 예? 마지막 제주는 우리 장단도 장단이지만 더 신명나는 우리 여러분들의 두 손뼉 장단에 맡겨놓고 아이씨고 신명나게 놀다 내려가 보세요. 아이씨구나.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저희 난장의 편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다 좋은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난장의 편 다른 분들 우리 반주에서 우리 다른 분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난장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난장의 편의 멋진 무대였는데 박수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큰 박수 한번 힘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세종 단오제 행사 너무 재밌죠? 네. 네. 이게 좋은 행사가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한 명 앉아 계셨는데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소개 올리도록 하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또 모셔볼 텐데 오늘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세종 단오제 또 다음에 더 멋지게 더 크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참여가 필요한데요. 갖고 계시는 뭐 리플렛이나 아니면 종합 안내소에 들리시면 설문지 작성을 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내년에 더 올해 좋았던 점, 내년에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주시면 내년에 더 멋진 행사로 좀 찾아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혹시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설문조사? 네. 지금이라도 행사 리플렛에 여러분 QR코드가 있거든요. 거기 찍으시면 바로 설문조사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공연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에서 올해로만 10회째고요. 내년에 되면 이제 11회째가 될 텐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저쪽으로 가시길래 아 종합원대에서 설문지를 받으시려나 보다 했는데 네, 저기서 에어매트에서 놀고 있는 거였네요. 네, 많은 설문지 작성을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악 앙상블 공연인데요. 이제 여름밤이 또 되니까 어스름한 이 저녁쯤에 멋진 성악 앙상블 공연이 오늘 단오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무용도 보셨고 그 전에는 이제 버블 콘서트도 했고 밴드 공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남사당 공연과 이제 마지막은 성악이 엔딩을 좀 장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사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엔딩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번 무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는 것 같아서 소개 올리도록 할 텐데 이번 성악 엔딩 무대 만들어주실 팀은요 보채 비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성악 앙상블 공연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종 단오제 공연 여기서 지금 재밌는 공연 저도 뒤에서 이렇게 흘끔흘끔 봤어요. 네, 천막에 가려서 다 보지 못했지만은 항상 이런 공연 매번 이렇게 어디 가면 큰 공연 하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연 해주시는데 진짜 신명 나기도 하고 그쵸.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공연 뒤에 저희가 또 이 부드러운 성악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좀 잘 호응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마음으로 느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힘내서 또 마지막에는 흥겨운 음악들도 있고 하니까요 앞부분 부드러운 음악이 지나고 나면 그때 뭐 다 같이 또 박수 쳐 주시고 신나게 즐기고 오늘 공연 끝까지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성악 앙상블 그룹입니다. 보채 비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바로 첫 번째 무대부터 이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클래식 음악도 많이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뮤지컬이라든지 영화 음악, 뭐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것들 사실 좀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에는 오페라도 좀 있긴 하지만은 앞부분에 뮤지컬
연달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작품은요,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두 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그 지킬 앤 하이드, 지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인격자예요. 그렇죠? 그 어떤 실험 때문에 이중인격자가 돼가지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인격으로 나뉘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또 사랑 이야기, 그리고 어떤 여러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한 그런 이야기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엠마라고 하는 지킬 박사의 원래 약혼녀가 있어요. 정혼자가 있어요. 그 엠마라고 하는 사람이 지킬 박사가 자꾸 어떤 실험 때문에 자기를 자꾸 잃어가고 점점 이상해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 예전에 좋았었던 꿈 같았던 그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요 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입니다. 한때는 꿈에 Once Upon a Dream이라는 노래, 저희 팀의 아리따운 소프라노 정고운님의 노래로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